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은 다양한 형태로 여러 업체에서 제작을 하는데요. 또그 법규가 해당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농막 설치 기준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농막을 설치했는데 불법이라고요? 그럼 원상복구나 불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막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농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농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도 내용에서 공유 드렸는데, 오늘은 농막 설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용을 바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막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물론 농지가 아닐 경우 여러 가지로 농막 설치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인 경우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나무에 따라 나무 농사를 짓는 면적 조건에 따라서 이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대지의 경우 농막으로서의 가설 건축물 신고는 안 되고요. 창고 등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하는 정화조 등의 매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창고의 개념으로서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농막은 휴게의 개념이 들어가서 정화조나 이런 시설이 설치될 수 있지만 창고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막은 주거의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그리고 종자의 보관 등 농작업 중 휴식이나 간이치사를 할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숙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물론 요즘 주말 농장을 하면서 종종 1박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거주 목적이 휴식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점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지만 주말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컨테이너에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묵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뭐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단속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부분은 개인이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막의 면적인데요.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즉 6평이 3.3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약 6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6미터의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작게 됩니다. 따라서 이 20제곱미터를 벗어날 경우 가설 건축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면적의 한계로 인해 다락층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다락층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4미터 정도를 한계의 층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운반의 문제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4미터의 충고라면 저상 트레일러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진입로의 환경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면적과 높이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초 공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하면 아주 안정적이고 균형도 맞고 좋지만, 농막의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항상 이를 철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 역시 바닥을 고정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자갈을 깔거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농막을 올려 고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정화조를 제외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주거가 아닌 농업을 하기 위한 짧은 숙박과 휴식이 용이해졌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화조까지 허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꼭 지자체 가설 건축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모르신다면 그 지역의 정화조 업체에 문의하면 공무원을 찾는 것보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업체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판매하는 업체한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또 담당 공무원까지 연결을 해 주어서 정화조 업체에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농막은 복수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농막은 하나의 필지에 꼭 하나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연결한다거나 넓은 필지라고 해서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가설 건축물 신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대신 3년마다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연장 신고는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농막을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 농막 설치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토지의 활용, 그 다음에 농사의 면적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엄연하게 따지면 농막 자체의 면적만 법으로서 허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농막을 설치하실 때 데크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한된 면적에 합계 20제곱미터보다 넓게 설치를 할 경우에 법적으로 제지를 받을 수 있고요. 시정명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잘 확인하셔서 나만의 농지 위에 멋진 농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말에 가는 집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